네, 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저희 화장실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드라이핏, 나이키 드라이핏 세탁 관련해가지고 문의들이 좀 있으셔서 세탁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먼저 나이키 드라이핏은 이제 1991년에 마이크로 파이버 원단에다가 자체 기능을 더해가지고 나이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층이 두 개인데요. 첫 레이어는 땀을 흡수하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는 그 흡수된 땀을 표면으로 이제 발산시켜서 증발시키는, 그래서 땀을 흘리거나 젖어도 쉽게 옷이 마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일반 섬유 대비 15% 땀 흡수가 잘 돼서 굉장히 운동을 할 때 좋은 그런 재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키 드라이핏 그 아무래도 기능성 원단이다 보니까 세탁을 할 때 그냥 세탁을 하면 조금 기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아무리 변색이 덜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기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탁법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탁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손세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세탁이 어려울 때 기계세탁이 있습니다. 먼저 기계세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탁망을 이용하고 중성세제로 세탁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섬유 유연제는 그 섬유 유연제 성분이 그 나이키 드라이핏에 그 섬유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막힘을 좀 막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섬유 유연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열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자연 건조, 뜨거운 건조 말고 자연 건조를 시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손세탁. 저는 주로 운동하고 나면 그냥 바로 샤워하면서 손세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편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제 드라이핏을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샤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여기에 이제 세면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면대에 마개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그냥 옷을 넣은 다음에 찬물을, 뜨거운 물 말고 열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찬물을 이렇게 일단 붓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드라이핏이 이렇게 물 빠짐이 심해요.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무조건 세탁을 하셔야 됩니다. 검은색이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물을 좀 채워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샤워를 할 때 액체 섬유를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부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액체 섬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저희 집에서 드럼 세탁기에다 쓰는 그런 퍼실 그 세제인데, 그거를 몇 방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네, 두 손으로, 지금 이제 카메라 때문에 한 손이지만 마우 주물러요. 네, 이렇게 액체 섬유를 넣어서 이렇게 주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세제가 들어가 있는 여기에다가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가지고 저는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잖아요. 샤워를 하고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10분 정도 딱 이렇게 담가두면 괜찮더라고요. 10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마개를 한번 열어서 이 물을 버린 다음에, 진짜 물 많이 빠지죠. 이렇게 보라색, 거의 검은색 물이 많이 빠져요. 이제 물이 쫙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흐르는 물에다가 찬물로 이제 남아있는 세제 기운들을 꽉 문질러서 비눗기를 없앱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짠 다음에 젖어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짜야 돼요. 근데 손으로 짜는데 너무 세게 짜면 섬유가 약간 흐트러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기만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짜줍니다. 물기 정도만 없어서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짜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바로 자연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뭐 베란다라든지 뭐 햇볕이 드는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걸어두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베란다로 가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물기만 좀 제거해준 상태에서 그냥 옷걸이 하나 가지고서 여기다 넣어서, 그냥 베란다 같은 데 바람 잘 통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걸고 저는 건조를 이렇게 시켜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딱 건조를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잘 마르게 되고 옷 섬유도, 드라이핏의 섬유도 상하지 않는 그런 효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 저의 드라이핏 세탁법.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드라이핏의 옷 섬유가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늘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화장실에 와서 찍은 거는 베란다보다 화장실에 빛이 좋네요. 그럼 또 좋댓과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의 원하시는 영상 리뷰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